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가볼 간이역은 바로 심천역이라는 간이역을 가보려고 합니다. 제가 이 간이역을 계속 가보니까 차례차례대로 가는 간이역을 이렇게 찍으려고 했는데 언제서부터가 갑자기 막 뒤죽박죽이 돼버려가지고 일단 심천역을 가보려고 합니다. 자, 심천역 위치는 충청북도 영동군에 있는 간이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일단은 제가 기차표를 또 예매를 했어요. 자, 12시 5분 기차를 타고 가야 됩니다. 자, 그러면은 심천역은 어떤 간이역인지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열차가 지연이 돼서 지금 죽을 것 같아요. 진짜 못 놓칠 것 같아. 진짜 죽으러 달렸는데 죽을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제가 일단 내렸습니다. 일단 역 모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. 여기서 한번 가볼게요. 자, 일단 제가 기차 그거 보내줬고 장롯대가 이렇게 세 개. 여기도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장롯대랑 주전자, 도자기 같은 게 좀 많네요. 자, 그리고 여러분들, 와, 이거 진짜 되게 좋아요. 되게 좁고 작고 좀 많이 귀여운 그런 기차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. 심천역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심천역은 주소가 충청북도 영동군 심천면 심천리 30번지에 있는 기차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역등급은 3등급. 제가 갔던 기차역은 다 3등급으로 나와 있는데 1등급이랑 2등급 뭐 이런 기차역은 뭐 어떤 기차역이 있는지 제가 좀 이게 궁금해지거든요. 계속 3등급만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좀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이고, 자, 소속지자는 대전 충남 본부에 있습니다. 자, 노선 경부선이고요. 취급 업무는 여객 취급이랑 승차권 발매, 화물 취급을 이렇게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런 기차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여객 열차 정차 횟수는 7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관역이랑 같이 1905년 1월 1일 날 보통역으로 영업을 개시를 했습니다. 1905년에 영업을 했다고 하니까 환관역이랑 같은 동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사람으로 치면. 자, 그리고 여기 보시면, 와, 이거 저 막 새마을, 통일호, 통근열차, 무궁화. 와, 이거 통해는 뭐야? 통해는 어디야? 와, 뭐야 이거? 뭐 다 있어요. 강릉에서 대전까지 무궁화 뭐 이것도 있고, 도라산. 도라산은 거의 북한이랑 가까운 그런 기차역을 볼 수 있습니다. 경기도 파주에 있는 그런 기차역이고요. 통일호, 새마을, 뭐 해변열차도 있네? 해변열차가 그건가? 뭐 있는데? 오씨, 뭐야 이거? 뭔 열차야? 청량리, 안동. 전 처음 보는 뭐 그런 거죠? 와, 이거 이렇게. 대전 목포,
대전 목포. 지금은 이거 못 가죠. 지금 원래 그 대전선이라고 있었는데 서대전역이랑 대전역을 그렇게 이어주는 그런 선로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근데 폐지가 되면서 그 홍도역교라고 있거든요. 거기가 일단 공사를 하면서 대전선이 일단은 폐지가 되었습니다.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호남선은 이렇게 경부선이랑 호남선을 이어주는 그 대전선은 일단 지금 볼 수 없고요. 이렇게 해서 지금 추억 삼아서 이렇게 붙여 놓으신 것 같습니다. 신촌, 문산. 신촌이 서울 신촌인가요? 그리고 열차 시간표가 뭐 이렇게 있고요. 자,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자, 심천역 간판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자기랑 뭐 항아리가 이렇게 있네요. 읽어보실 분들은 한 번씩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화면을 정지하고 보시는 게 좀 이득일 거예요. 자, 마지막 개방 시간은 뭐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뭐 역사 안내도는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예, 역사 안내도는 이렇게 나와 있고 진짜 별로 없어요. 여기 주변에 다 산이고 지금 바로 앞에 자전거가 있는데 자전거를 대여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나와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중지를 했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. 1시 6분 기차를 끊어놨어요. 2분 남았는데 지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하는 곳 3번이네. 오케이. 저 오늘은 뭔가 별로 안 찍은 것 같은데요? 아, 이거 분량이 나오려나? 자, 그리고 여기 나가는 곳이랑 분수가 왜 갑자기 있지? 분수? 4분의 8? 4분의 8 왜 여기 있냐? 요거는 화물 뭐 그런 거 관련된 그런 건가요? 이거 뭐 이거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여기도 승강장도 신설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. 온다. 짧다. 자,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자 심천역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봤는데 심천면은 충청북도 영등군 심천면에 있는 간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기차가 하루에 7번밖에 안 오다 보니까 기차 오는 시간이 좀 제가 이거 30분 간격으로 이렇게 끊어놔가지고 그 다음 열차가 오는 게 아마 한 7시 정도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텀이 좀 길어지면은 좀 힘들 제가 좀 체력적으로 힘들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뭐 30분 그냥 짧게 그냥 제가 끊어놨긴 했는데 분량이 뭐 좀 적더라도 양해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이 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